오징어잡이 어선들이 러시아 수역으로 첫 출호했습니다. 올해는 기름값이 내린 데다 실무 협상이 빨리 타결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오징어 진학기 어선 5척과 감시선 1척이 힘차게 구룡포항을 출항했습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우리나라 진학기 어선은 모두 66척. 오징어 코태량은 5,500톤으로 예년 평균 어획량이 2,000톤임을 감안하면 넉넉한 편이고 입어료는 톤당 103달러로 3년째 갔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름값이 크게 내려 어민들에게는 희망적입니다. 면세용 기름값은 200리터 한 드럼이 11만 5천 원으로 지난해 평균 16만 원보다 28%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70일 동안에 조업하는데 경유가 400드럼 정도 소비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름값 인하로 한 1,500여만 원 정도 적게 됩니다. 또 지난해는 실무 협상이 늦어져 8월 초 중순에야 조업에 나섰지만은 올해는 지난달 이미 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징어 회귀에 맞춰 조업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만선으로 기원할 수 있도록 기원을 담아서 지금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은 용기를 갖고 좋은 실적을 갖고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가장 큰 고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어자원. 러시아 어획량이 지난 2012년 2,400톤, 2013년 2,600톤을 넘었으나 지난해는 1,580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적당 어획고 역시 지난 2012-13년 2억 원을 넘었다가 지난해는 1억 원대로 떨어져 일부 어선은 출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남하하는 오징어를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 하려는 중국 어선과 남하하기 전 잡으려는 한국. 고갈되는 오징어를 두고 올해도 어자원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